2017학년도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수능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돼서 내심 불안한 수험생들도 있을 텐데요. 수험생들의 표정과 앞으로 정시 모집 전략,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든 수능 성적표. 조심스럽게 점수를 확인하는 순간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은 성적에 탄식하기도 하며 희비가 교차합니다. 예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다는 일명 불수능.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춘 학생들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소신껏 정시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는데 최저는 맞출 수 있는 성적이 나와서 수시로 밀고 갈 생각이에요. 무조건 정시로밖에 못 가는 상황이어서 되게 절박했기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도 많이 해서 되게 결과는 잘 나와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아있는 정시 모집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략을 짜는 겁니다. 100분이나 표준 점수 등 대학마다 다른 점수 반영 비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교과에서 더 좋은 점수를 맞았는지, 그래서 각 대학에 내가 맞는 점수가 가장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좋은 입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1 맞춤 상담을 이용하거나 대학 입시업체가 마련한 정시 설명회에 참여하는 것도 대입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최종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나면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